북한 연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료 구득의 한계입니다. 가볼 수가 없죠. 나아가 북한의 폐쇄성, 안보 등의 이유로 국내에 입수된 자료조차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론 발전보다도 실체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이죠. 둘째, 범학문적인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수요가 정치와 군사에 편중되어 북한 연구도 그 분야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셋째, 북한을 보는 시각의 이 양극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대립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 한쪽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안보 우선주의적 시각은 북한을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불량국가로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우선주의적 시각은 공존 공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북한 공부를 할때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있는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발간 서적, 잡지, 신문, 방송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북한도 나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적으로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즉, 많은 나라가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고 진행합니다. 북한의 국가 성격을 정리해 보죠. 첫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스탈린식 체계이고 전체주의적 단일 정당 체계이죠. 여러분,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는 이념 사회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념 사회주의란 사회주의자들이 희망했던 체제를 말하죠. 즉,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 사회에 의해서 소유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이를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말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란 실제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에서 작동하고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폴란드의 학자 코르나이는 현실자 사회주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가 있는 정치 구조. 둘째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관계. 그리고 시장에 의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관료가 조정을 하는 조정 기재, 이세 가지를 현실 사회주의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기억해 둘만 합니다. 북한의 정치는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수령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이고요. 사회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입니다.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세습 국가입니다. 근대 국가 이후에 국가 권력을 3대에 걸쳐 세습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김정일이 이미 대를 이어 혁명과업을 완수한다 라고 그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셋째, 민족 국가적 성격도 강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